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시장 경제에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 도덕과 윤리가 무시되면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대기업들이 골목 경제를 침투해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그 실례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들의 골목 경제 횡포를 제지하는 지침들이 내려지고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체가 제과 업체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뉴욕에 상륙하면서 동포들이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메가스토어 대규모 업체들이 곳곳에 문을 열면서 한인 동포 스몰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진출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출을 하되 미 주류 업계에 진출한다면 오히려 한인 동포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과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왜 하필이면 영세한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K-POP 열풍과 함께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미국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우수한 한국의 의류와 섬유, 도자기 등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한식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외식 산업도 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헤비급이면 헤비급들과 겨뤄야 하거늘 체급이 한참 아래인 웰터급도 안 되는 한인 시장에 들어와 수십 년간 낯설고 무스런 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궈놓은 한인 동포들의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려 나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술 더떠 한국의 코트라 무역관은 한국 기업 미국 진출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고작 한다는 일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한인 동포 업체들과 경쟁하는 업소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킨즈 한인회 측은 한인사에서 주최하는 범동포 행사 등에 참여도 후원도 하지 않고 한인 경제를 침체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 골목 상권의 한국 기업들의 막가파식 진출에도 문제가 있지만 동포 업소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먹구구식 운영과 품질 개선,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한국 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막을 수만 없을 것입니다. 동포 업소들도 이를 기점으로 변화에 대비하는 경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